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의 운동 루틴. 아마도 그동안 가장 많이 요청을 받았었던 칼로리를 폭풍 소모하는 동시에 전신 지방을 활활 태우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항상 스트레스 받아 하는 팔뚝살, 뱃살, 등살, 뒷구리살, 다리, 셀룰라이트, 힙업까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전신 팻버닝 루틴입니다. 제가 이 루틴을 만들고 딱한 세트만 했는데, 저는 운동할 때 땀이 잘안 나는 편인데도 이 짧은 시간에도 땀이 폭포수처럼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땀이 너무 잘 나가지고 깜짝 놀라고 스스로도 아, 이 루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한 그런 루틴이니까 바로 같이 시작해 보기 전에 오늘은 운동 전에 함께하면 운동 효과를 더 업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제품은 바로 맨솔에담의 로론 로션입니다. 이 맨솔에담 로론 로션은 운동이나 스트레칭 전후에 근육에 발라주면 릴렉싱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예쁜 빨간색은 온열 케어용, 시원한 파랑색은 쿨링 케어용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 손에 펴 바르지 않고 뚜껑만 열면 이렇게 굴리듯이 바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손에 묻히지 않고 편하고 빠르게 원하는 부위를 샤샥 바를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두 가지 장점을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파스 하면은 그 되게 톡 쏘는 향이 있잖아요. 누군가 만나기 전에 이 파스를 바르고 싶은데 이 강한 향 때문에 파스 바르기가 조심스러워질 때도 있고, 혹은 바르고 갔는데 너 파스 발랐냐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그런. 근데 맨솔에담 로론 로션은 향이 되게 은은해서 이렇게 코에 가까이 대고 맡아도 파스 향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강하게 톡 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두 가지 향이 살짝 다른데, 얘는 조금 더 시원한 민트 향이 더 섞여 있고, 이 온열은 달콤한 향과 꽃향도 살짝 섞여 있어요. 뭐 향수 향만큼 좋다 이건 아닌데, 기존 파스에 비하면 향이 상당히 부드럽고 은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바르자마자 빠르게 흡수돼서 이렇게 끈적임 없이 금방 산뜻해진다는 겁니다. 자, 우선 지금은 운동하기 전이니까 저는 요 온열 로션을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손목하고요. 완전 빠르게 바르죠? 발목하고요. 그리고 허리, 어깨, 후끈 시원. 시원 후끈. 자, 저는 이렇게 손목, 발목, 허리, 어깨 이렇게 네 부위를 발라줬는데, 이 제품은 발열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혹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나 처음 사용하실 때는 소량만 발라보고 이 온열감을 체크해 가면서 양을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로론 로션을 운동에 해당하는 자극 부위 혹은 다치기 쉬운 약한 부위에 발라주면 자극 부위를 더잘 느낄 수 있는 동시에 부상의 위험도 줄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운동 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동! 고!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40초씩 진행됩니다. 매트에 일어서서 발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양손 깍지 껴 머리 뒤에 두고 잠시 머리와 손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주며 시작하겠습니다. 스쿼트. 손 깍지 머리 뒤에 둔 채로 기본 스쿼트 진행하겠습니다. 복부에 가벼운 긴장을 유지한 채 호흡 마시며 앉았다가 내쉬며 일어나 주세요. 이때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 않게 최대한 상체 일으키려는 힘. 하체 운동이지만 복부 전체의 긴장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진행 중 무릎이 아프다면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보내주세요. 스쿼트 플러스. 이번엔 양손을 하늘 위로 곧게 뻗은 뒤 동일한 스쿼트 진행하겠습니다. 양손을 올린 자세가 등 전체를 곧게 펴주어 조금 더 밸런스 있는 스쿼트가 가능합니다. 혹시 허리가 아프다면 어깨 끌어내리는 힘과 복부의 긴장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그래도 아프다면 양손 모아 스쿼트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백 런지, 양손 양발 사이 가볍게 모아 준비, 호흡 내쉬며 한 발씩 뒤로 찍고 마시며 돌아옵니다. 런지 방향을 앞으로 하는 것보다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하기에 앞허벅지의 과사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동작입니다. 진행 중 균형이 잡히지 않아 흔들리더라도 몸통의 가벼운 긴장을 통해 흔들림을 최소화하려 노력해주세요. 내로 스쿼트. 양발 사이 완전히 모아 손은 등 뒤로 깍지껴 총 모양 만들어줍니다. 천천히 스쿼트 하듯 내려가 엉덩이에 힘을 조금 찾은 뒤 올라와 주시고 호흡 마시며 앉았다 내쉬며 일어나 주세요. 이때도 그저 무릎만 접었다 펴기보단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세우는 힘, 등 뒤로 날개뼈 사이 꽉 조이는 힘까지 집중해 주세요. 와이드 스쿼트. 이번엔 양발 어깨 두배 너비. 양손 깍지 끼고 하늘 위로 쭉 뻗어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준 뒤 고정 후 와이드 스쿼트 진행하겠습니다. 다리 사이 최대한 여는 동시에 엉덩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호흡 후 내쉬어주세요. 스쿼트도 전신 운동이니 항상 복부의 가벼운 긴장 놓치지 말아주세요. 와이드 스쿼트 플러스. 앞 동작에서 엉덩이 내린 상태에서 유지. 그대로 스프링 튕기듯 움직이듯 낮은 위치에서 왔다 갔다 업앤다운 해줍니다. 호흡은 이전과 반대로 내려갈 때 흐 내쉬어 주세요. 지금부터 엎드린 동작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세미 푸시업. 매트에 무릎을 대고 양손 어깨보다 조금 넓게 푸시업 자세로 준비. 호흡 마시며 팔꿈치 접었다 내쉬며 상체 올려주세요. 내려갈 땐 승모근이 조이기보단 날개뼈 아래쪽 사이가 만나는 힘을 줄여 노력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상체 힘이 약해 푸시업 자세가 어색하겠지만 이와 같은 세미 푸시업 자세로 매일 10번만 연습해도 전신의 밸런스가 더 좋아질 수 있으니 조금만 화이팅 해주세요. 스완. 이번엔 배를 대고 바닥에 누워 양발 어깨 너비로 쭉 뻗기. 양손 어깨 가까이 두고 준비. 호흡 내쉬며 상체를 올려줍니다. 내려갈 때는 복부, 가슴, 얼굴을 차례로 매트에 내렸다가 내쉴 때는 얼굴, 가슴, 복부 순으로 올라와 주세요. 동작 내내 어깨 끌어내리는 힘은 꼭 챙겨주세요.
슈퍼맨 완전히 엎드려 양손 양발 쭉 뻗어 준비 호흡 내쉬며 팔, 다리, 머리를 동시에 올려줍니다. 마구 올리기보단 양손과 양발의 높이가 비슷해지도록 올리는 동시에 복부 수축하는 힘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진행 중 승모근이 불편하다면 양손 사이를 더 넓게 해서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조금 더 챙겨주시고 허리가 불편하다면 팔, 다리 올리는 높이를 낮추고 복부 긴장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슈퍼맨 크로스. 이번엔 오른팔 왼다리, 왼팔 오른다리를 교차하며 올렸다 내려주겠습니다. 호흡은 올릴 때 흐 내쉬어주세요. 크로스로 움직여 몸통이 보호되니 앞 슈퍼맨 동작보다 조금 더 많이 올리려 노력해주세요. 스위밍. 양팔, 다리, 머리를 조금 띄운 상태에서 유지. 조금 빠른 속도로 첨벙첨벙 수영하듯 팔, 다리를 움직여줍니다. 호흡은 계속 크고 편안하게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양손 매트 끝에 두고 발 사이 주먹 너비 엉덩이를 하늘로 쭉 올려 다운독 자세로 준비합니다. 이때 어깨 끌어내리는 힘, 살짝의 오리 엉덩이, 복부의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주세요. 다운독 레그킥 라이트 그대로 오른다리만 사선으로 뻗어 호흡 내쉬며 하늘로 쭉 올려줍니다. 다리 올리는 동시에 승모근에 무게가 치우치지 않도록 어깨 끌어내리는 힘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다운독 레그킥 레프트 이번엔 왼다리만 사선으로 뻗어 호흡 내쉬며 하늘로 올려줍니다. 동작 내내 복부의 가벼운 긴장을 통해 파워가 엉덩이에 더 잘 실릴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돌핀 플랭크 마지막 동작입니다. 기본 플랭크 자세에서 준비 천천히 호흡 마시며 엉덩이 하늘로 쭉 들었다가 내쉬며 엉덩이 내려주세요. 엉덩이 올릴 땐 열리는 어깨와 가슴을 엉덩이 내릴 땐 점점 느껴지는 코어의 쓰임을 즐겨주세요. 아기 자세에서 잠시 휴식하며 편안한 호흡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전신이 후끈후끈 하시죠? 저는 처음에 이 루틴 했을 때는 땀이 뚝뚝 떨어졌는데 오늘은 전신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정도로 났어요. 솔직히 저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 루틴은 나는 오늘 진짜 운동하기 싫은데 뭔가 안 하기는 불안해서 짧은 시간에 전신을 불태우고 하루를 마무리하겠다는 분들은 한 세트씩만 꼭 해주시고요. 나는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30분을 매일 꼭 하는데 요즘 따라 그 30분이 너무 길고 루즈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는 분들은 유산소 사이클 러닝머신 30분 대신에 요거 한 세트로 몸에 지방을 태워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테스트할 때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했는데 오늘은 맨솔에다 온열 로션을 손목, 발목, 허리, 어깨에 바르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운동 중에도 지금도 허리랑 발목이랑 손목이 후끈후끈 해가지고 확실히 평소에 운동을 따라 해도 자극을 찾기 어려워 하셨던 분들 혹은 내가 평소 약한 부위 때문에 운동을 따라 해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는 이 로션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운동 후 마무리는 이 쿨온 로션으로 해볼 건데 쿨링 시켜주고 싶은 부위 허리 저는 손목 요렇게 두 부위 정도로만 깔끔하게 쿨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쿨링 로션은 운동 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바디 스트레스 받는 부위에 그냥 틈틈이 발라줘도 되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업이 필라테스 선생님이다 보니까 몸에 아픈 부위가 전혀 없는데 요즘에는 예전보다 운전량이 늘어서 이렇게 운전 시트에는 등을 이렇게 굽히고 앉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장시간 운전하면은 불편해지는 허리 정도의 얘를 차에 두고 틈틈이 바르고 있고 직장인 분들 스마트폰 많이 보는 분들은 손목이나 뭐 어깨 허리가 불편해지면 사무실 테이블 뭐 책상 이렇게 올려두고 틈틈이 발라주시면 근육 관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의 몸을 단련시켜 주어서 탄탄함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장된 근육을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관리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예쁜 몸도 좋지만 아프지 않은 몸 건강한 몸 만들기가 우선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맨솔에담 로론 로션의 온열 케어는 올리브영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이 쿨온 로션은 코스트코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다들 요 운동 매일매일 들어오실 거라고 저랑 약속하세요. 안녕.